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 하락폭이 나왔던 종목들이 더 많았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깊게 하락이 나왔는지 그리고 하락장 속에서도 상승이 나온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도 특징적인 종목들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업종은 항공업종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가장 먼저 우려가 나왔던 업종이 바로 이 항공업종이었습니다. 지난 3월부터 미국에서는 항공 이용객들이 급증한 양상이었는데요. 그런데 다시 한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항공 이용객들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 월요일 미국 측은 영국으로의 여행을 자제하라라는 권고안을 내렸습니다. 최고 등급인 레벨 4로 격상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보잉이 가장 크게 빠졌습니다. 5% 가깝게 빠졌는데 보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에어라이너와 관련된 좀 악재성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하락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5% 가깝게 급락하면서 20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고요. 델타 항공도 마찬가지로 3.7% 넘게 하락을 하면서 3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 두 번째 업종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오히려 이른바 이 집콕주라고 불리는 업종은요, 일제히 급등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 미국판 배달의 민족이라고 불리는 도어데시가요, 이용자가 급증할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무려 4% 넘게 급등하면서 4.8% 넘게 급등을 했고요, 17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식료품 쪽도 강했습니다. 간밤 시장에서 코스트코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안정적인 식료품주를 대량 매수하는 양상이었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CNBC 측에서는 식료품 판매는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을 웃돌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일부 사람들이 지난 1년 동안 요리를 많이 하면서 새로운 습관을 형성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스트코는 1% 가깝게 상승하면서 414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고 크로거도 마찬가지로 4% 넘게 급등하면서 41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런데도 비슷한 업종에 분류가 되어 있는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세가 나왔는데요. 그 이유는 코스트코가 오히려 순수 식료품을 팔고 있는 이 업체이기 때문에 상승폭이 더 컸다라고 CNBC 측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업종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이 집콕 수혜주 중 하나인 주매 주가는 오히려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재정적인 부담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이 줌은 클라우드 업체인 파이브나인을 17조 원에 인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파이브나인은 전화나 SNS, 이메일 등으로 원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이 우리 돈으로 환산했을 때 무려 17조 원에 인수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분명히 회사의 재정에 부담이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왔고 2% 넘게 하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간밤 시장에서 1.2% 아래로 내려오면서요, 은행 업종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 주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간 기준으로 했을 때 은행 업종 지난주에 일제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JP모건 등이 모두 오늘 2에서 3% 넘게 하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업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유가가 좀 급락했다라는 부분을 전해드렸는데요. WTI는 65달러 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유가와 연동되는 종목들이 일제히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일단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요, 6% 넘게 급락을 하면서 7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고 엑소모빌도 마찬가지로 3.4% 넘게 급락하면서 55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장이 모두 마감된 이후에 IBM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간밤 시장에서는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지만 애프터아워에서는 2% 넘는 급등 흐름으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적이 좋았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컨센서스를 상회했는데 특히나 3년 만에 가장 빠른 성장을 보여줬다라고 CNBC 측에서는 보도를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3% 넘는 성장세를 보여줬고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습니다.